친구들 안녕, 카트언니예요. 너무너무 더운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5월밖에 안 됐어. 언니는 오늘 뭐 하고 놀까 고민하고 있다가 글쎄 이거를 발견했지 뭐야. 따란, 짜라란짠. 뭐 하고 놀까? 언니 혼자 뭐 하고 놀까? 엄청 심심해. 그래서 또 언니가 친구를 불러야 되겠다. 지난번에 친구 중에 링링 언니 기억나요? 언니가 링링 언니를 불렀어요. 링링 언니 불러볼게요. 반갑죠 언니, 안녕. 링링 언니 어려워. 어서와. 반가워. 너무 반가워. 안녕. 링링 언니야. 링링 언니, 내가 이거를 보니까 놀이를 하고 싶은데 혼자 하는 게 너무 심심해서 이를 바꿨어. 언니 잘했어. 무슨 색 좋아해? 나는 파란색 좋아해. 그래, 너 파란색 하고 싶으니까 파란색 해. 그러면 난 빨간색 할게. 좋았어. 그런데 이거 볼로 뭐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들어가는 게임이야. 신기하다. 너 빨간색, 나 빨간색. 마치 누구 볼때 같아. 너는 파란색. 짜잔. 짜잔. 자, 이렇게 앞머리 쪽으로 하면 흉하니? 흉해. 너는 괜찮은데? 인형 추장 같아. 그래, 넣을 거야. 친구야, 근데 좀 무서워. 나도 사실 무서워. 나 도망갈 거야. 누가 많이 먼저 넣냐, 게임이야. 직접 시작. 흉. 너무 속상하다. 나는 사실 언니 못 들어가게 막 움직인 거야. 이럴 수가? 너는 무서워서 움직였다고 그랬잖아. 맞아. 나는 네 못 들어가게 일부러 막 움직인 거야. 게임을 즐겁고 재밌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움직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참고 가만히 있어주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얘기 한번 해보자. 그랬다가... 그러기 위해선 언니가 조금 앞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돼. 그러면 더 못생기긴 하지만 그래, 고마워. 거울 보고 싶다. 거울 보고 싶다. 10초 준비. 하나 둘 셋.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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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서로 재미있게 하니까 좋다, 그치 친구야? 맞아. 우리 한번 개수를 꺼내와서 세워볼까? 아까는 하나만 들어갔었잖아. 맞아, 막 움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오케이, 잘한다. 자, 내가 넣을 걸 세워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야, 우리 서로 도우면서 하니까 서로 많이 들어갔다, 그치? 맞아, 맞아. 훨씬 많이 들어갔어.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게 있더라고.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아껴주라고. 그런데 아까 게임을 해보니까 내가 이기고 싶은 마음을 막 하니까 링링 언니가 하나도 못 넣은, 하나밖에 못 넣었는데 링링 언니가 가만히 나를 기다려주니까 두께는 없어. 맞아. 네, 우리 서로 이렇게 아껴주면서 해주니까 너무 기분 좋다, 그치? 맞아,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링링 언니 오늘 게임 즐거웠어. 언니 우리 또 다시 만나. 안녕.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오늘 게임 어땠나요? 게임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으로 게임을 하니까 더 재밌고 더 많이 들어가니까 마음이 더 즐겁더라고요. 우리는 가끔씩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욕심부리고 싶을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생각해주는 마음, 이웃을 생각해주는 마음이 풍성해질 때 내 안에 기쁨이 더 많아져요. 우리 친구들 좀 있으면 만날 건데 그 만나는 날에 다른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놀이를 할 때 내가 먼저 할 거야, 나만 할 거야 하는 것보다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친구들과 함께 지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친구들 안녕! 우리 움직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조금만 참고 가만히 있어주면 훨씬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재밌을까? 과연 그럴까?